맞습니다. 쇼케이스 잘 보셨나요? 저도 뭐 식사하면서 쇼케이스 영상을 봤었고, 뭐라 해야 될까? 2시간이라는 시간에 뭔가 내용이 아주 많은 그런 쇼케이스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결과도 알고 싶지만 뭐 거기까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쵸, 쇼케이스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쇼케이스는 뭐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벤트다 보니까 저도 영상 보는 중간에 이제 유출 사진을 받기도 했고, 그 뒤로는 약간 좀 허무했던 감정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어야 앞으로도 있을 쇼케이스 유출을 막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쇼케이스도 잘 봤고, 저도 저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신곡 마스터리 코어의 경우에는 다음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루어 보고 싶은 주제는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즐기기가 어려운 게임이죠. 사실 오래된 RPG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특히나 메이플은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여태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신직업을 내고 뉴비들을 살짝 끌어모으죠. 그러다가 이벤트가 끝나면 우르르 나가는 현상이 즐비했습니다. 우르르 나가는 이유가 보통은 유니온이나 링크 이런 레벨업 관련 때문이었죠.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잠깐 즐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착시킬 수 있는 작은 토대들을 마련해 줬다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새로운 유저를 유치하겠다라는 각오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이퍼버닝 맥스를 두 개 뿌리는 것과 챌린저스 월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쇼케에서 이것만큼 신규 유저를 유치할 강력한 수단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1 플러스 2를 보여주었을 때도, 메가버닝에서 하이퍼버닝으로 발전해 나갈 때도 유저들이 항상 많이 들어왔었는데, 5렙 단위의 레벨업은 신규 혹은 복귀 유저들에게 솔깃한 소식이 될 만하죠. 그런데 메이플을 진입할 때 가로막는 장벽이 뭘까요? 링크와 유니온이겠고, 그 다음 순위로는 사냥이나 보스전에서 체감하는 캐릭터의 스펙일 것입니다. 링크, 유니온은 요즘 뭐 키우기 쉬워졌다고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깡통 계정에서 시작한다? 기본 스펙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장벽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준 컨텐츠가 버닝월드였었고, 그것을 챌린저스 월드로 발전시켜서 제시를 했습니다. 버닝월드의 상위 호환급의 서버라고 하는데, 버닝월드는 기본적으로 주는 효과들이나 아이템들이 꽤 좋았거든요. 아마 더 높은 수치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3개의 메가버닝을 주었던 것이 또 테라버닝으로까지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본캐를 결정하거나, 혹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배럭으로 냅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데, 레벨과 보스 몬스터를 통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저번 버닝 서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닝 서버의 문제점은 유저 수가 애초에 별로 없는데, 260을 찍고 나서 바로바로 리플을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간이 최근 들어서는 더 빨라졌죠. 그래서 버닝 서버는 사람이 점점 더 없어지고, 후발대 혹은 직장인분들처럼 시간 투자를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매소를 사거나 보스 파티 격을 가기가 많이 힘들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280까지 제시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탈출하는 비율이 저번 버닝보다는 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80이라는 레벨이 애들 장난이 아니라는 거는 운영진들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험치 1.5배에서 살짝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궁극의 유니온 성장의 비약을 이용해서 유니온과 링크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일반 월드로 나아가면서 게임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들 간에 유기적으로 서로 간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챌린저스의 월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메소 마켓이 전 서버에다가 버닝 서버까지 통합이 됐습니다. 버닝 서버는 유저도 없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서버이기 때문에 메소가 비쌌거든요. 근데 일반 서버와 함께 묶인다면 메소 마켓을 이용하기도 편할 것이고요. 육성을 하다가 나 정말 소가금 정도를 하고 싶을 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른 고인물에서 수익 짜내기입니다.
이건 마른 수건에서 물 짠다라는 표현을 빌려 쓴 건데, 일단 넥스트의 이름에 걸맞고 그리고 기대도 좋다라는 디렉터의 언급에도 부응하듯이 여러 패치들과 컨텐츠들이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두 번째 주제 가지고 많은 유저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플레이메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니온 챔피언이라는 컨텐츠를 제시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배럭 양산을 지향하는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챔피언 평가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캐릭터가 하드수우부터 시작해 노말 칼로스를 솔격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있고 최대 6개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사실 하드진리나 솔프는 건비솔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일 수도 있겠지만, 검은 마법사 하드세렌 노말 칼로스 솔프는 웬만한 스펙이 아니면 도전할 수가 없죠. 스펙 문제죠. 근데 스펙만? 레벨업도 해야 됩니다. 1회도 해야 되겠죠? 시간을 엄청 잡아먹을 컨텐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미 유니온이나 링크 같은 배경 지식이 갖춰진 상태니까 아이템과 핵사 스킬로써 격파를 해놔야 될 것이고, 아이템을 사서 격파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이득이니까 당연히 매소를 매소마켓 같은 곳에서 사게끔 유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수익 구조는 최상위 유저들에게 주로 적용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유저들은 뭐 어차피 유니온 챔피언이 엔드 컨텐츠고 아직 탈라하트도 못 가고 세렌 이상급 보스도 잘 안 가니까 천천히 준비를 해도 되겠으나, 최상위 유저들은 다르겠죠. 환산 한 자릿수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컨텐츠가 들어온다? 바로 배럭 6개 만들고 스펙 올려놔야 수직 컨텐츠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보스전이 전섭 통합이 되었다는 점과 함께 더욱 시너지가 붙는 것 같은데요. RPG 게임 내 최상위 유저들은 수직 컨텐츠가 출시되고 그 컨텐츠를 가장 빠르게 격파함으로써 게임 유저들에게 찬사를 받는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이플도 익스트림 수호나 림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자연히 스펙이 센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이루죠. 이번에 출시하는 발드릭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범위가 더욱 넓어졌죠. 한 서버 내에서 네로라 하는 유저들이 모였던 것이 이제는 게임 내의 범위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래 내가 특정 서버에서 파티로 들어갈 수 있었던 스펙이었는데 범위가 전국 단위로 커지게 되면서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고 드림팟에 들어갈 수 없을 가능성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자극해서 고스펙들에게 수익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데스티니 무기도 마찬가지죠. 스펙이 계승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250에 걸맞는 잠재 옵션이 설정될 수 있으니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메이플 스토리는 여러가지 BM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BM들은 하나같이 살 필요가 없는 BM이었죠. 아마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메이플 충성 고객들에게 수익을 뽑아내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무게중심의 변화와 수명 연장입니다. 사실 메이플스토리의 무게중심이 아케인 리버에서 그란디스로 넘어온 것은 꽤나 오래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거는 레벨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뭐 경험치통을 줄여준다거나 하이퍼버닝을 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여줬죠. 하지만 이번 패치는 레벨의 무게중심이 아니라 아이템의 무게중심이 한 단계 더 앞으로 쏠리는 느낌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네시스에서 데스티니로의 변화, 최상위 유저들은 데스티니로 넘어갈 것이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해방을 하지 않은 저와 같은 유저들은 이제 해방 간소화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도 1, 2차 해방으로 나누고 그 퀘스트마저 쉽지 않으니 아마 초엔드급 컨텐츠인 데스티니 최종 해방은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데스티니 무기의 제시는 메이플스토리의 수명을 늘리는 효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네시스 무기보다는 새로운 보조 무기나 새로운 부위의 출시 정도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250제 부위를 이제 하나씩 열어간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보조 무기도 새롭게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점진적으로 모든 부위 250제 아이템이 천천히 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부위에 1년? 뭐 이렇게만 해도 5년은 확정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제외한 다양한 패치 내용들도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쇼케이스 영상이나 정리 영상을 보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뭐 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약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조경수영 느낌? 해방도 간소화되고 겉말을 아직 잡지 못했지만 해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네시스 무기 윗잠도 아랫잠도 추업도 돌려야 되는데 여거는 조금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본캐 신궁 하나만 키우거든요. 그런데 배럭 지향성 패치가 들어와서 조금 고민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기는 하니까 천천히 부캐 하나씩은 준비를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275도 찍을 거고 솔 에르다도 옮길 수 있는 패치가 들어왔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한 캐릭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캐릭터 들어가서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 취향과 맞지 않으니까 징징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성 패치들은 다 만족스럽습니다. 좋고 나쁨이 한 9대 1 만족해요. 이번 겨울에도 다양한 컨텐츠들이 출시가 되었고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